맛있어? 구운 떡? 떡 구워 먹는 거 뭐 많이 구워 먹지. 근데 그... 잡쌀 반, 맵쌀 반 해야지. 네, 네. 얘를 이제 뜨거운 물 익반죽 하는 거. 익반죽 해봤죠? 네. 팔팔 끓였던 거라서 처음부터 물 왜 많이 안 넣고. 잘했나? 무. 오, 그 그대로 그렇게? 이런 거 처음 봐. 다 찬 거지. 얇게 펴요. 좀 눌러. 너무 얇게도 아니고 너무 두껍게도 아닌 거. 그러니까 진짜 약한 불에 뜸들이듯이 서서히 익혀내는 거. 자, 이제 뒤집는 거. 용철아, 항문이 할미째 동네. 주민님을 봐라. 항문이 할미째 동네. 주민님을 봐라. 지나갔겠다, 이거. 뒤집었다, 이거. 아, 뒤집는 거 좋은 거였는데. 아, 그냥 다음에 또, 다음에 뒤집는 거 봐라. 와우, 제가 뒤집어요? 자. 제가 뒤집어, 기회 안 주는 거 맞지? 뒤집어. 굉장히 잘하네. 진짜 아까 딱 보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양파 넣고 파 넣고 그냥 어머니 그냥 채소 다시로. 아까 육수 낸 거에 간장 조금 넣고 미리 약간 소금 조금 넣고 떡국 가래떡을 넣고 그다음 이제 떡이 완전히 끓어오를 때. 이제 넣어요? 지금 끓이고 괜찮나? 이거 맛이 되게 오묘하더라고.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조금 하고 그냥 김가루하고 참기름. 참기름을 마지막 넣는. 참기름 향과 이 왕장군의 향이 와 이렇게 완성. 와. 후추 넣고 비벼 먹는 거야. 해물 된장하고 이렇게. 생채를 어머니 좀 쓸까요? 네. 길이는 그냥 어머니 적당히 자르면 되죠? 얇게 쓸어요, 두껍게 쓸어요? 얇게, 너무 얇게도 안 되고 지금 그 정도 딱 좋아요. 이 정도? 네. 생채가 또 너무 가늘면 씹히는 맛이 없어. 이거 무 써는 기계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싸요, 어머니. 아니,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근데 손으로 썰어보라고요. 됐다. 아유, 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유, 아니에요. 여기 양을 딱 맞추려면 소금이 한 요 정도. 오, 꽤 많이 들어가네요. 요 정도. 그래도 짜진 않아요, 절대로. 네. 설탕은? 이렇게 한번 하나, 둘, 셋. 네, 요 정도. 요거 네. 한 숟갈로만 돼, 반 스푼 정도 됐어요. 아, 조금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야 아까 색깔이 그렇게 약간 연분색 네, 나잖아. 네. 한 숟가락? 한 숟갈 더 넣어야지. 하나 더 넣어야 돼. 한 세 숟가락? 다 흘러요, 어머니. 지금 무생채 원료 다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아,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양념 고루고루 배게 네. 버물러요. 설탕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식초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끝. 완전 간단한데 그렇게 맛있었어? 맛있을 것 같아, 지금도. 많이 버문 다음에 봐봐요. 맛있어. 어, 완전 새콤, 새콤달콤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숙성되면 더 맛이 나지. 그리고 이걸 냉장고에 이제 며칠씩 넣어놓는 거예요. 됐어.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번 씻으면은 장갑 낀 손으로 씻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후추하고 양배추 쓰는 거 알려줄게요. 후추하고 양배추 쓰는 거 알려줄게. 네, 네. 양배추는 아주 채를 채치듯이 네. 아유 잘 나온다. 기계로 쓴 거 같은데 뭐. 그 정도, 그 정도 길이로 쓰는 거. 그래서 같이 넣어요? 같이 넣어요. 이거는 손으로 주물러 끓일수록 이게 풀이 죽어버리니까. 네, 네, 네. 이 깻잎을 안 넣어요? 깻잎은 저 두루치기에 넣는 거예요. 고춧가루 살짝. 네. 한 요 정도 뿌리고 소금은 한 요 정도 반 스푼 설탕 조금 설탕 됐어 참기름 참기름
일단 지금 들어간 게 설탕, 소금, 고춧가루, 참기름, 고춧가루. 심심하지 지금 현재는 맛을 보면은. 맛있네. 심심해 그. 그냥 집에서 그냥 반찬을 놓고 이렇게 젓갈로 집어 먹어도 돼. 아니 이거 진짜 저녁 때 그냥 다이어트식으로 샐러드 먹고 싶으신 분들 너무 좋다. 이거 재료들. 요거는 저기 바지락살이라고 껍질 있는 거 있어. 알죠? 요거는 또 이제 몽통구리 해삼이라고 말린 해삼인데, 그리고 요거는 깐 새우라고 시장에 가면 냉동된 새우 있어요. 우리나라 거 아니고 수입이야, 수입. 조개살. 이제 식구들 먹는 거니까 아끼지 말고 재료를 네. 좀 많이 넣어요. 이렇게. 새우는 이거는 이제 냉동 새우야, 이거는. 네, 네. 또 요거는 이제 이건 안 써도 돼, 해삼은. 네. 너무 비싸, 이거는. 네. 이게는 가이바시. 가이바시가 네. 뭐냐면 왜 키조개라고 이렇게 여기는 넓으면서 이렇게 생긴 조개가 있어, 큰 거. 네, 네. 그게 이거예요, 이건데. 우리는 가이바시라 불렀는데, 지금은 키조개야. 가이바시가 일본 말이기 때문에 안 써야지. 많이 쓰셨는데. 이 재래식 된장인데, 우리 집에서 담근 거는 짜! 일단은 짜고, 네. 또 색깔도 꺼먹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안 쓰고, 지금 말하자면 미소 된장 있잖아.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은 거야, 반씩. 섞어서 가족이 뭐... 큰 된... 숟가락으로 한 스푼? 딱 하나만 넣어요. 대부분 생수를 쓰잖아, 집에서. 네. 생수를 부어줘. 이렇게 놔둬. 이제 끓으라고 내버려 둬, 집에. 이렇게. 미리 넣어도 돼, 고춧가루는. 한 요 정도? 응? 네. 파 요 정도만 넣으면 이제 끝난 거야. 끝났어. 끓었어. 끝났어. 이제 부추비빔밥 비벼 먹으면 되지, 이제. 해볼까요, 요리를? 아, 이게 물에 담그는 거예요, 언니? 네. 네. 한 이틀. 완전 시어 꼬부라진 애들. 시어 꼬부라진 애들도 있고 되게 냄새 나는 네, 오래된 묵은 김치를. 식용유를 네. 이렇게 두르고 좀 많이. 집게? 젓가락? 아니면 집게? 네, 제가 할까요, 언니? 팬이 달궈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괜찮네. 이건 뭐 보나마나 맛있는 거야, 그냥. 게임 끝난 거야, 딱 본 순간. 좀 부글부글 끓어야 돼.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똥을 따야 돼. 한진아, 얘 똥 좀 따라. 제사 음식도? 예, 예전에 막 전부치거나 만두 빚을 때 옆에서 제가. 어머니 지글지글 소리 나요. 물 조금 부을까요? 조금. 용량은 어느 정도 부는 거예요? 그냥 됐죠. 어머머. 그 이거 다 넣어요, 어머니? 오, 이게 다르네. 멸치를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완전 다른 집이랑 좀 다르네요. 오, 멸치를 이렇게 많이 넣네. 시간이 좀 걸 필요한 거구나. 아, 맛있는데. 너무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엄마? 너무 간단. 제일 중요한 건 간을 새우젓으로 하는 거예요. 소금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소금 안 합니다. 네. 새우젓으로 하고. 하고, 그다음에 밥. 너무 간단한 음식입니다. 파를 듬뿍. 듬뿍. 맛있겠다. 밥도둑.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이요?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넣습니다. 참, 성진아 넌 진짜 복 받은 거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어머니 음식 솜씨 진짜 좋으시다. 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상진이 이게 약간 좀 닭살스러운 멘트도 어머니 아무렇지 않게 막 잘하네요. 평소에 표현을 잘해요? 잘해요. 사랑한다 그러고. 다정다감하다 진짜.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뭐 하나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 조금 두르고. 와, 됐다. 반대로 열었어. 오, 참기름 넣으면 어머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라 많이 봤어.
그게 그렇게 또 아버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네, 유명해요, 유명해요. 이거 그냥 또 마비 세죠. 이럴 때는 이렇게 찬물을 조금, 예, 김 빼기. 김 빼기? 붕어는 그럼 뭐 어떻게 쪄요, 아버님? 붕어만 넣고 쪄는 건 아니죠? 그냥 내가 직접 잡은 겁니다. 붕어는 큰 거 아니어도 되고, 피리해도 되고, 붕어 자른 것도 되고. 한 마리랑 보닭으로 그냥 물 한 병. 검은콩을 꼭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린내를 잡아주니까. 아, 검은콩이 들어가야 비린내가 안 나는구나. 꼭 시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40분 안 있어. 오! 진짜 붕어가 들어있어. 닭 구운 물같이. 그죠? 이게 붕어인데, 네. 이게 보통 40cm, 35cm 딱 그래. 뼈까지는 네? 뭐야? 돌려? 분쇄. 아, 으깨라고요? 네, 네. 으깨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이렇게. 이거 왜 국자로 으깨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님? 국자로 으깨지 않으면 뭘로 으깨야? 갑자기. 아니, 뭐 갈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걸 넣으면 어저께 탁해. 아, 탁해. 이렇게 해야 시원해요. 와, 이게 붕어 자체가 다 갈려버리는 거네. 이게 뼈까지 갈려. 야, 이거 진짜 진국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디 채에다 받치면은 원액을 싹 채취하는 거예요. 원액을. 아, 야, 이게 몇 마리 들어간 거야? 몇 마리 들어갔지? 네 마리. 네, 네 마리. 마리? 어, 정확하게. 국물 봐. 이 국물에다가 뚜껑 덮으세요. 제대로다. 자, 반, 네네. 반죽하는 거 배워야지. 반죽. 아. 반죽이 너무 궁금했어. 그러니까. 밀가루만으로 해요? 밀가루만 해도 되고 감자 전분 좀 넣어도 되고. 조금. 아. 밀가루는 어떤 종류예요? 강력분, 중력분? 찰밀가루. 찰밀가루. 아. 찰에다가 감자 전분 조금 들어가면 더 쫄깃해야겠다. 아, 잘하셨네. 아, 감자 전분. 네, 감자 전분이. 그런 건 안 넣었어. 안 넣... 그런 건 안 넣었어. 안 넣... 그냥 밀가루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 우리 반죽의 달인이 백영순이인데. 여보. 뭐? 야, 반죽 좀 해줘. 또 반죽은 또 어머님 편이신데. 어, 그러니까. 아빠도 아빠는 잘하지. 잘하시죠? 근데 내가 이제 그럼 그냥 내가 이런 거라도 도와주려고. 이거는 물은 계속 이렇게 넣어가면서 하는 건가요? 넣어가면서. 그렇습니다. 훨씬 빨려. 그렇지. 젊으니까. 이제 잘한다. 조금만 불터도. 그냥 해서 이제는 손으로 해야 돼. 너무 많이 안 해도 놔두면 지가 잘 어울려져. 그럼 딱 할 때쯤, 음식 만들 때쯤 이제 다시 네. 주물러. 이제 됐어. 너무 안 해도 돼. 이 정도만 해요? 이제 놔둬. 지금까지. 감자? 감자. 감자는 이렇게 얇게 쓰는 게 아니고. 아, 그 정도 정도? 예.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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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감자를 제일 먼저 바로 넣습니다. 감자를 제일 먼저 투하. 예. 이것도 뚜껑, 뚜껑. 아버님, 근데 이거 순서가 다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그지? 호박. 칼질 한번 뵐까? 와, 안 녹아져. 크기가 다 똑같잖아. 와, 진짜 크기가 다 똑같아. 국물 좀 뽀얀죠? 네, 와, 진하다. 향이. 아직 이제 양념이 들어가면서 냄새가 더 잡아지고. 그냥 고추장을 거의 한 국자를 넣네. 그냥 먹었을 때 장칼국수 먹을 때 고추장 베이스. 아버 된장은 넣는 이유는 뭐예요? 비린내 없어지라고 된장 조금 넣자. 잡내 제거요. 조금 마늘. 이것은 표고버섯 가루.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표고버섯 가루 넣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맛. 맛. 과학 조미료를 넣을 수가 없잖아. 아. 따로 고춧가루 같은 건 안 넣으세요, 아버님? 고춧가루 좀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굵은 소금 들어가야 시원하다. 네, 네. 이제 그림이 딱 이제 벌써. 난다. 네. 자, 이거 맛있을까, 맛없을까? 1번 맛있다, 2번 맛없다. 우선 누가 먼저 먹어봐야 해요? 먼저 먹어봐. 아니, 아니. 아니, 그건 내가 먼저 먹어야 해. 정말. 수제비는 네. 손에다 물을 묻혀야 됩니다. 네.
일단 뜨거 이렇게 쭉쭉 투하. 여기다 국수 넣으면 뭐 되지? 어탕 국수. 너무 두껍게 뜨는 것보다 이렇게 얇게 하는 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크지 않게. 나 확실히 잘하지. 아버님은 지금까지 아버님이 만들었던 요리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나? 네. 다 자신 있어. 색소폰 볼 때가 즐거우세요? 음식 하실 때가 즐거우세요? 음식은 이거 다 맹글어봤자 누가 먹을 사람이 없잖아. 색소폰은 불고서 공연하고서 박수 받을 때가 제일 좋지. 오, 이제 양이 좀 푸짐해졌다. 들깨가루요? 네. 매운 거 좋아해요? 싫어요? 얼큰하게. 얼큰하게. 깻잎, 다 들기름. 들기름 넣고 들어가. 다 됐습니다. 완성! 자. 네, 그래도 뭐 일단 이제 재료를 특별한 제가. 거는 생강이고 특별한 것도 생강이고 너도 배워. 부추가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피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는 현주야 이거 옛날에 엄마가 농사져갖고 이거 해먹은 거야. 집에다가 부추를 심으셨던 거예요? 부추도 있고. 요 정도 비율로 넣고? 네, 조금이니까. 보통 만두 속에는 어머니 돼지고기, 소고기 섞어서 넣잖아요. 네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고기도 이렇게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약간 밑간을 해놓으면 좋은데 네. 지금은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네네. 돼지고기, 소고기에 비해서 부추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원래 부추 만드잖아요.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머님은 생강 향이 나고 생강이 씹히고 그게 딱 특징인데 그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요. 이 중국 만두에는 생강이 필수예요. 고급 식당 같은 경우에 꼭 생강만 나오죠. 나거든요. 생강만 나죠. 그러니까 이거 비법을 배웠어. 얘는 소금보다도 네. 이 간장을 간장으로 간을 해요? 간장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국간장 제가... 아니고 그냥 양조 간장으로요? 네네. 이건 네. 뭐예요? 이건 이게 이제 옥수수 기름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냥 식용유네요? 식용유예요. 네. 근데 얘가 많이 들어가야 기름을 많이 넣어야 부드러운 맛을 만들어내고 그런가 봐. 원래 계란, 이제 계란 들어가고 네. 네. 얘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응고 이제 같이 섞죠. 네네네. 기름 넣고 생강 들어가고 간장으로 간하고 이게 네. 완전히 다르네. 아니 명절 분위기 난다. 주름이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딱 잡혀요 두 개. 응? 그래갖고 이렇게 놓으면 네. 탁 넣으면 모양이 잡혀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그 주름도 알려줬어요, 그분이? 그렇죠. 중국식 주름? 네. 이것도 중국식 주름이구나. 네. 중국식 주름은 가운데만 주름을 잡네. 이 중국식 접기가 되게 특이하다. 네. 가운데만 접네. 이쁘죠, 그래도? 네, 어머니.